안녕하세요. 아이고. 플레이. 신의 결국은 몇 인정 됩니까요? 4인용.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로스터 등록제 선수 중에 국군 에이스에서 마크대 선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11구단의 감독들이 5라운드 강팀으로 만장일치 않지만? SK. 11구단 감독들이 5라운드 6위팀을 뽑은 팀? 6위? 6번째 팀. 아, 중위권 팀? 어. 모르겠습니다. 1주차 하이트리 영진 경기에서 키를 활용하여 시상으로 제압해서 장민철. 그 선수의 이름은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그 선수의 별명은? 새로운 별명! 김민철! 아닙니다. 몰라요. 아! 내가 지금 뭐야? 1주차 SK의 세이트 경기에서 파괴적인 무력을 이용하는 잘못 김태혁의 최종 데이트 숫자는? 24개! 1주차 SK의 세이트 경기에서 날카로운 프로브 점차로 승리한 김태혁은 땡땡을 의심받았다. 여기서 땡땡은? 김해! 현장에 찾아와 박영회사 후배의 치어프레임이 알려진 박영회사를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은? 부산남고! 1주차 SK의 세이트 경기에서 최종 경기 이용을 제압하는 팀의 승리를 이끈 고등학교 홈런잡은 팀의 이름은? 짝발춤! 나 그거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거 문제를 잘못 냈어 이거를!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야. 아 긴장해가지고 이따 할 것 같아. 너무 잘해. 아 진짜 스스로에게 감탄했어요. 네, 몇 팀입니까? 제가 10위인데. 도지혁 선수가 오랜만에 정말 도물량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도지혁 선수 팬들은 오랜만에 채찍이 내려갔겠어요. 진짜로 한 문제도 못 맞을 줄 알았어. 그게 너무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 틀렸으니까 세대 어떨까요? 세대? 오케이. 세대 어떨까요? 네. 세대 맞는 거? 네, 네. 이게 잘해도 맞네? 어? 그러면 그렇지. 하나 틀려도 잘해도 맞네? 그렇지, 무조건. 우리 프로리그 뭐 우등생 대회도 없나? 없어. 없고. 형이니까. 자, 가줄게요. 빨리 따주세요, 빨리. 자, 피하지 않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어도 역시 프로리그 오래 해서 그런지 아, 너희들에게 아무래도 희망은 없는 것 같아. 일단 날 이기기보다는 너희 둘이 싸움이야. 자신이 넘칩니다. 다섯 번째 세트 주요 장면 전태환과 조병세 선수의 경기입니다. 예, 정말 이번 경기 보면서 초반에 전략과 멀티태스킹 보면 진짜 다른 선수가 이걸 어떻게 따라갈까 속도에서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번 경기 보면 그 좀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런 경기 배틀레이에서 만약에 하죠? 상대방을 만나고 싶죠. 전화번호 일단 물어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플레이. 네. 네 일단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렇죠. 네.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일단 무조건 이거는 상대방은 매팩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배틀레상에서는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보된 시야가 별로 없는데 마치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병력들이 가거든요, 다. 그렇죠. 예, 정말 전태영 선수가 매팩스럽게 플레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박성균 선수의 딜을 이어서 전태영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위메이드 테란의 그런 전략성 예, 초반 전략 굉장히 좋았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 전태영 선수의 플레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예요. 본인의 자원을 많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센터를 빼앗깁니다. 그 센터가 견고해요. 결국 한시 지역을 계속해서 견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이런 플레이를 선택을 한다는 것, 유리해졌다가 도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전태현 선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장기전 가면 조병세 선수가 이기거든요. 200에 서로 차면 조병세 선수가 이기는 건데 그렇게 놔두질 않았습니다. 이 벌초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앙지역을 장악하면 보통은 그걸 밀어내고 뭐 견제 이런 느낌이거나 나한테 견제하면서 중앙지역을 밀어내는 뭐 이런 형식인데 견제 가면서 조금씩 중앙을 갉아먹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 전태양 선수 얼굴 보면 그런 느낌 하는데 굉장히 사실 위험한 남자예요, 전태양은. 그럼요. 그런 플레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완전 다 속아요. 얼굴 보고 이게 어떻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플레이는, 야, 진짜 지독하죠. 네. 예, 굉장합니다. 자, 너무 잘했어요, 이번 경기요. 아, 근데 굉장히 요즘 뭐 베이글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 이 선수는 베이비 페이스에 굉장히 위험한 남자예요. 그렇죠. 어, 정말 마성의 그런 플레이가 나왔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계속 조병세 선수는 불리한데, 내가 이거 이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경기 중간에 계속 들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경기가 네, 패배하게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그런 중간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골렛들의 배치라든지 하면 그 골렛들이 상대편의 그 레이스들을 많이 떨궈주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아래쪽도 견제 들어가고 병력들을 많이 잡아주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조병세 선수도 그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였는데 아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이 드랍십들의 움직임 이 드랍십의 움직임들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태양 선수가 이맵에서 확실히 경력이 많다라는 거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맵에 최적화된 플레이를 했고 조병세 선수는 좀 경험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플레이가 드러났어요. 네. 그렇죠. 이 조병세 선수가 굉장히 잘한 부분은 뚝심있게 버텼다는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병세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한시에 병역을 두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한시에 두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흔들다 보니까 흔들면서 테란이 하는 플레이가 뭐냐. 센터를 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센터에서의 병력을 최대한 둬서 맞게만 하면 한시 가져가고 결국 자신의 승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고 나올 타이밍에 센터를 치고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상대의 수에 전태양 선수의 늪에요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격투기에도 화려한 거는 안면에 펀치 하나 집어넣으면서 KO인데 가장 당하는 선수가 뼈 아픈 건 복부샷이거든요. 그렇죠. 데미지가 쌓입니다. 지금 데미지만 쌓여놓고 빠집니다. 중앙지역에서 뭐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화려하게 쭉쭉 미는 그런 게 아니라 데미지만이 빕니다. 계속 중앙에 조금씩 때려서 상대편을 지치게 만드는 조병세가 지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전태양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결국 뭐 힘을 못 빼요. 중앙지역에요. 예, 권투를 비유를 해주셨는데 뭐 권투와 이종 격투기에서도 예, 로우킥과 미들킥을 다소 때려주면서 상대방이 가드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준 뒤에 컨트롤 날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상대가 아픈 곳을 끊임없이 노리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도 그런 노린 플레이들이 또 나왔죠. 그렇죠. 복부, 몸쪽에 들어가는 펀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레이스와 벌처 막 3방에 다 따라 놀아요. 레이스 따로, 여기 벌처 따로, 한시 벌처 따로. 저희가 보고 있으면 다 컨트롤 하잖아요. 야, 진짜. 예, 무시무시한 정말 파릇파릇한 새싹의 그러한 느낌. 이게 정말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요?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새싹이 이렇게 무서울 순 없는데. 그렇죠. 이미 새싹 수준은 아닙니다. 네, 아 전태양 선수도 조정 선수 잡은 이런 모습은 이런 귀여운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 외모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날카로운 경기 운영 정말 놀랄만한 그런 좋은 경기였어요. 네, 전태양 선수가 조정선을 잡아주면서 3대2로 역전에 성공한 복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는 여섯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복수가 선택한 카드는 또다시 테란 전상우 선수입니다. 예, 전상우 선수. 예, 앞서서도 이 선수도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있는 선수고요. 박성균 선수와 전태양 선수의 연이은 승리. 테란 라인이 이만큼 잘해줬기 때문에 자신도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을 거예요. 예,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를 거둬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전상우 선수. 이제 네 번째 승리 스코어를 눈에 앞두고 등장을 했고요. CJ2 쓰는 것을 저장 위해서 진영화를 내드렸습니다. 예, 진영화 선수 오늘 CJ2에서 프로토스 라인이 프로토스 라인만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 3총사 중에 가장 또 오랫동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팀 내에서는 정말 진영화 선수 나왔습니다. 믿어볼까 하죠? 믿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진영화가 팀 내에 공헌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미너스리그에서 보여준 그 활약도 굉장히 눈부셨거든요. 이번에도 팀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전상욱과 진영화의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자,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연달아 세 번째 등장한 테라를 내겠습니다. 전상욱 선수 여섯 번째 세트 전상욱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각선 5시입니다. 프로토스 진영화 선수 10랭에서 20승째를 찍고 16.1%의 팀 공헌도. 앞서 등장한 장윤철 이경윤 선수 굉장히 치열한 팀 내에서의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참 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파파곰이 시작이었죠. 네. 예, 원조가 바로 오늘 있습니다. 예, 하이 CJ 엔터스의 또 코치인 또 이재훈 코치가 예, 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네. 진영아 선수 역시 전체적인 느낌 또 이 전상우 선수가 원래 CJ 엔터스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솥밥을 또 오래 먹었던 경험도 있었죠. 네. 예전에 그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러면 딱 올리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하나는 분가를 했고요. 네, 전상우 선수 이번 정규 시즌에선 3승 3패 대프토스전에 정규 시즌 전적을 보여줍니다. 아, 이 전상우 선수가 예, 지금은 물론 전태양 박성균 선수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의 이 선수가 솔직히 이 선수가 잘하고 있을 때 전태양 박성균 선수는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네. 이 선수가 과거에는 정말 예, 한때 날렸던 선수인데 지금 굉장히 예, 그만큼 잘해줘야 되는, 분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자신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젠투스가 3명의 프로토스로 인해서 힘을 보여줬다면 폭스도 그러면 그렇게 3명의 테란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전성 선수가 조금만 더 승리를 쌓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테란 라인 또 삼총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진영화 선수 참 이 과감한 판단인 게 원래 전상우 선수가 초반 노림수를 잘 띄우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를 선택을 했고 위치도 대각선 초반에 걱정은 거의 없을 만한 아주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네, 상대편을 보지 않으면서 진영화 선수 게이트 없이 앞마당을 얻어냈고요. 자, 전상우 선수는 일단 베럭스를 건설합니다. 게이트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본인도 역시 원베럭 이후에 앞마당에 커맨센터 건설 전상우 이 정도라면은 전상욱 선수도 어느 정도 할만해요. 전상욱 선수의 마인드 자체가 상대 기지를 정찰해서 보면서 맞춰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 할 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예, 그런 스타일을 과거에 김정민 해설이 말씀해주셨듯이 CJ 엔투스 소속이었던 점을 이용해서 그 스타일에 맞게 또 노게이트 더블 엑세스를 가는 모습 양 선수 다 조금은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진영화 선수는 일단 상대방의 배럭 더블을 보게 되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을 얻죠. 아, 초반에 공격할 가짓수가 전혀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래도 프로토스 입장에서 기본 좋은 것은 노게이트 더블 액세스를 하게 되면 상대 원배럭 더블보다는 오히려 압박을 하면서 경기를 좀 편안하게 이끌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또 벙커를 지어줘야 하는 전상욱 선수 입장에서는 좀 돈이 좀 아깝죠. 자원이 좀 아까울 수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진영화 선수의 프로브가 위치를 잡지 못하고 정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전상욱 선수의 이 벙커는 자연스럽게 건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진영화 선수가 초반에 뭐 게이트웨이를 좀더 전진해서 질러 찌르기를 했다라면은 전상욱 선수는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상욱 선수가 예상했던 대로 질러 찌르기가 오지 않았고 전상욱 선수는 배럭 이후에 앞마당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벙커를 지어서도 그다지 예, 많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참 그리고 독한 게요. 예, 전상욱 선수는 원래 정찰 잘 안 하잖아요. 이번 경기 보세요. 자신의 진영만 보고 있습니다. 미니맵사 그냥 어두워요. 그냥 볼 생각이 없습니다. 어둠을 좀 즐기고 있는 전상욱의 미니맵. 예, 이게 진짜. 이 시야가 전상욱의 끝이거든요. 예, 맞아요. 확인한 겁니다. 과거에 이, 예, 전상욱 선수와 팀 내에서 게임을 하면은 정찰을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대놓고 제가 올인을 했어요. 뭐 올인을 당해요. 예. 그 다음 판에 정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정찰을 또 안 해요. 그게 그냥 이제 대회에서는 정찰을 안 해도 상대방이 올인을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부유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좀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이게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정찰 안 해요. 예, 아예 테란의 달인입니다. 이제 전상욱 선수 정도의 이제 경력이면 테란의 달인 수준이거든요. 개콘에 나와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경력이 얼마나 됐는데요. 네. 네, 지금 보시면 프로브가 왔고 지금 드래곤이 입구에 벙커를 두드리지 않는다. 전상욱 선수 머릿속에 이제 두뇌 회전이 됩니다. 노게이트 더블 그렇죠. 에서스. 그럼 드래곤이 두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 하나지.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선수예요. 자, 그렇게 답 내리고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도 정찰 안 해요. 야, 설마 스캔 정찰? 예, 지금 아카데미에 올라갔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스캔으로 정찰할 것 같거든요. 야, 독하네요. 네, 그래도 없으면요. 이게요, 초반에 정찰을 가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은 테란으로서 꽤 커요. 상대방이 노게이트 더블 액세서리를 상대로 자원으로 맞춰갈 수 있다는 것. 네. 일꾼을 쉬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중구반의 힘이 아주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캔은 주방인데 세 군데를 정찰해야 되잖아요. 능력 한번 볼까요? 전사옥의 능력? 한번 능력 볼까요, 여기서? 자, 이제 스캔이 완성이 됩니다. 컴퓨터 이제 끝난다, 전사옥. 과연? 아, 근데 스캔도 스캔 뿌리는 게 좀 무서울 텐데요. 이게 불안할 텐데요, 전사옥? 네, 아직도 안 봐요. 일단은 예. 스캔 아끼나요? 혹시나 모를 뭐 다크 템플러나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이따 뿌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정찰도 안 해, 아직도 안 해. 아. 네. 그냥 지금 투팩에서 계속 탱크 찍고요. 미네랄 400 남으면 그냥 미네랄 멀티에다가 커맨드 찍고. 네. 이거 만약에 현장에서 ARS로 전상은 과연 정찰을 언제 할까요? 그럼 문제 나왔으면 다 틀렸겠네요. 그렇죠. 아직도 안 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신선합니다. 그리고 일꾼은 한 번도 안 쉬고 찍고 있어요. 야, 그밖에 자원전으로 이기겠다는 거죠. 네, 이제 출발했는데. 예. 7시로 찍은 것 같죠, 전상 선수? 진영아 선수는 3 넥서스까지 가져가면서 아주 맘 놓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전상우 선수가 자신의 기지를 보지 못했다란 말이에요. 상대가 내 기지를 못 봤는데 설마 러쉬를 오겠어? 야,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전상우 선수는 안 보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게 정찰하지 않고 최대한 미네랄을 빠르게 모았기 때문에 엇박자 타이밍, 매드경기에 붙여서 탱크를 호위해주고 그렇죠. 예, 지금 소급발차 찍었었거든요, 마인하고. 네. 자, 7시로 SCB 보내고 거기가 아니면 그냥 갑니다. 대가서를 그냥 가나요? 예, 야, 지금 위치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단 한번 멈춰가지고 스캔을 지금 뿌렸어요. 1시에 없다 확인했죠. 이제 대가서로 가는 거예요. 자, 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연성호. 어떻게 이런 감을 가졌죠? 그리고 옵저버렸고요. 예, 옵저버려 잡기 위해서. 야, 이거 한 번 속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스팀팩 업그레이드까지 만약 한다면 진짜 대박인 거고요. 자, 올라갑니다, 진영아. 탱크만, 아주 진력 너무 빨리 녹았죠. 네, 탱크만 살아있으면 결국은 테란이 이겨요. 네. 그래요. 대박 전략 진짜. 야, 그냥 가나요? 진영아한테 만팔을 얻고 있었거든요. 예, 진영아. 야, 이렇게 전성우 상테란의 힘을 보여줍니까, 복싱? 예. 그 요즘 어린 친구들 말대로 말 그대로 정말 처음입니다. 네. 기가 막혀요. 예. 대박이에요. 다리를 남겨놓고 전성우 선수가 한 번에 왔습니다. 야, 멀티도 알고 있어요. 예, 여기서 만약에 되면 쪽으로 가면은 언덕 끼고 싸우기 때문에 태안이 훨씬 좋죠. 그렇죠. 네. 아, 그나마도 지금 드라군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뭐야? 야, 그러면서 여기에 야, 그냥 SG 보내기는 커맨센터. 엄청난 플레이. 야, 전상우 이건 무슨 플레이인가요, 전상우? 진짜 대박이네요, 시즌 모드. 야, 이러면은 진영아 고이고이 다져놨던 것 진짜 완전 가라없네요. 예, 전략에. 정말 전략이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판단해야죠, 전상욱. 지금 이거를 이번에 포기하고 정면에 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잡아먹을 것이냐인데 역시의 두 멀티. 이거 막아도 손해죠. 그나마도 셔틀 내놓고 안쪽에서 실력 다 모였고 이제 달려갑니다. 야, 그리고 이건 태양이 진짜 이 사운드 잘했어요. 야, 이 전투가 나가네. 못 들어오랍니다, 진영아. 야, 이거 복수예요, 전상욱. 정말 전략의 끝이에요, 전략의 끝. 그 정도 수준. 이게 별거 아닌 게 단순 정찰 안 한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지만 이 자원 관리, 동시 투멀티 이게 정말 이게 어디 야, 이거 다리 보내야겠네요, 전상우. 제가 과거에 최근 STS와의 경기에서 김윤준 선수와의 경기를 할 때 전상우 선수의 빌드만 따라해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선수의 빌드는 정말 탁월합니다. 아, 결국 6시 날리고 나머지 명예들은 정리가 됐습니다만 일꾼들이 뭐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벌처 한 개 살아서 일꾼 잡고요. 지금 또 10시 지역에, 11시 지역에 미나라 멀티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7시 지역 의심 잘 못하죠. 야, SCV까지 보내서 활성화도 시켰어요. 급한 마음에 뒤로 뺐는데 이번 저 신났죠. 벌써 7킬. 지금 CJN 선수 대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진영아 선수 정말 큰일 났어요. 네. 전상 선수 이거 벌처 보고 있진 않았는데 뭐 알아서 잡아주고요. 그냥 술술 원한대로 경기가 그냥 다 풀리고 있어요. 자, 이제 게이트웨이를 선합니다. 팩토리를 올리고 있는 전상욱 4팩까지 올리고 있고요. 예, 정말 새로운 개념입니다. 2팩 4커맨드. 예. 와, 정말 신선한 전략. 이게 해터리 늘린 거죠 뭐 이게 거의. 예. 느낌이 와, 느낌이 좀 묘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딱 저그가 해터리 미리 펴놓은 것 같아요. 네. 예, 과거에 지금은 은퇴한 선수지만 그 외국인 선수 중에 그 베르트랑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와 마치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멀티 지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영환 선수의 병력들이 위로 갑니다. 그렇죠. 자, 진영환 선수 역시 여기서 좀 많이 압박하고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시에 앞마다 미네랄 멀티를 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 정도면 한시 멀티와 동시 투 멀티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그 오류죠. 네, 그런 생각을 진영환 선수는 가진단 말이죠. 그 사이에 7시 멀티. 아, 본지 멀티. 예, 이 타이밍. 이거 질러 내려가서 진영환이 위험한 거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데 위쪽으로 가면 잘 나야죠. 잘 나야죠.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좋아. 잘 나야 돼요. 진영아, 진영아. 밀고 나가야죠. 진영아, 아래쪽 내려가서 탱크, 탱크. 네. 자, 그쪽에서 아래쪽 진영아. 오, 진영아. 예, 과거에 또 최근에 김윤주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예, 예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정말 그렇죠.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허무한 러쉬에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 SC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진은 잘 떨궈지면서 뚫었고요. 아, 굉장히 좀 헝크하게 그냥 한 방에 뚫리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포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7시에 몰래 확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주기만 하고 커맨드 그렇죠. 센터만 살린다라면은 진영호 선수도 아, 내가 이겼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막아줄까요? 아슬아슬에 네. 막아주기라도 해도 이제 전장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일단 이쪽 지역은 결국 올라가면 다 막아줬습니다. 예. 그래도 전장 선수가 사실 불량은 아니에요. 7시 멀티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11시 멀티에 커맨드 잠깐 들었다가 빼면 되고요. 7시 멀티만 지금 알게 되면 야 이건 진짜 이러한 경기도 이길 수 있겠는데요. 자, 게이트웨이는 좀 엄청나게 들려놨거든요. 여기는 띄웠습니다. 그러면 진영화 선수 머릿속에서는 확실하게 승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 제가 예, 이게 약간 이 불안 요소로 존재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확실히 이 전상욱 선수가 조금 뭔가 상황을 잘 만들어 놓고 끝마무리도 잘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이 멀티태스킹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어디 전투를 관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상황이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 그래도 커맨드 다 살아있고요. 상황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진영화가 7시를 계속 만약에 간과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상욱 선수는 바로 이제 앞 지역에 스캔을 뿌려보면서 진영화 선수의 병력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진영화 선수의 프로브가 이동을 하는데요. 아, 그냥 무난하게 6시.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상욱 선수의 세 번째 미네랄 멀티 지역에 피해를 줌으로써 진영화 선수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하이템플러 4기를 생산했어요. 만약에 저 하이템플러가 할루시네이션을 만약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면은 예, 이곳이 몰래 확장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비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진영환 선수의 머릿속에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뭐 템플러는 상황도 좋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뭐 셔틀 드랍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고 멀티 개수가 자신의 판단 하에는 두 개 차이란 말이죠. 결국 6시 멀티 완성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유리하구나. 템플러 들어가서 승리 굳히자. 근데 이 정도의 생각이 현재로서는 가장 또 옳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드랍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영화 선수 셔틀 생산. 자, 아래쪽 아이템플러 지금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뿌려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템플러 4개를 태웠죠. 셔틀에 하이템플러가 동시에 탄 게 아니라 셔틀이 한 마리씩 태웠잖아요. 이거는 미리 시프트로 하이템플러를 눌러서 태운 거예요. 한 마리씩 일일이. 예, 그래서 저렇게 태운 모습이고요. 네. 자, 중앙지역으로 이제 한번 이동을 합니다. 네, 아래쪽 이제 벌처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중앙지역. 네. 그렇죠. 이렇게 센터 지역을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7시 지역을 더더욱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셔틀 드랍을 통해서 일군의 정말 모든 걸 다 그냥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영화 선수는 이 한 번은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듯 보입니다. 이 뒤에 병력도 많고 아비터도 됐고요. 근데 이 정도면 뚫어볼 만한 자 벌처가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벌처는 6시간 때 약간 전상욱의 이 판단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우, 글쎄 별로 진짜 좋아요. 전상욱 선수의 플레이가요. 마인벨은 지금 다 있어야 됩니다. 예, 엄청난 선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타이밍. 예, 지금 벌처 마인 다 박아야 돼요 지금. 뒤쪽에 발업된 진럽들이 다가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인 왜 매설하지 않죠? 그 전에 갑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이템플러 센터. 자, 위쪽에 한 두 방. 그래도 잔인은 좋아요 전상욱 선수. 뒤쪽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니면 사이언스톱이 계속 터지거든요. 아직도 많아요 스톱은. 아, 이건 밀렸어요. 예, 예. 아래 지역에서도 아, 스톱 예. 많거든요. 야, 자, 전상욱 선수 진짜 잘못했네요. 야, 내 얘기라 지금 났습니다. 커맨드 센터만 또 강제할 하고 빠지면 되고요. 6시 지역은 파괴했고 지금 예 10시 지역 1시 지역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자, 이쪽 지역을 일단 파괴시킵니다. 예. 자, 그러면서 12시를 네. 가는 길에 우리나라 또 깨우고 가면 되는 거고요. 예. 전상욱 선수는 그냥 미네랄 멀티는 커맨드 다시 지어주면 아직도 상황 예, 그래도 할만합니다. 왜냐면 아직 7시 모르니까요. 아, 빠르게 되어왔습니다만 바로 눈치를 셌죠. 예, 7시 앞마당까지서만 지으려는 플레이는 아니겠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야, 전상욱 예.
이제 그냥 대놓고 먹겠다. 예, 그런 모습이에요. 7시는 아예 이제 뭐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삼성 선수. 팩토리 숫자를 보면 의심해볼 만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 경기는 진영아 선수 입장에서는 방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팬들에게 나 진영아가 어떤 선수인가 보여주자. 그냥 이런 경기 이만은 그런 태도도 나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7시 멀티만 정찰하면 이제 아예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그 계산할 수 있는 수가 상대편 본진 지역에 떠 있는 게 5점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 팩토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데 팩토리가 늘어나고 그게 심지어 돌아간다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이게 본의 아니게 전상우 선수의 7시 멀티가 예,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영아 선수가 공격하면 족족 전상우 선수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예, 방금 전에 벌써 6시 넥서스를 깨고 갔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 7시를 예, 지금 멀티하는 것은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렸죠. 그냥 편안하게 원래 그냥 장악하고 있는 동쪽 라인을 그냥 긋자 그런 판단을 해버렸는데 그게 좀 섣부른 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테란은 지금까지 병력 손해만 봤지만 결국 테란 역시 자원이 넉넉해서 이미 200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상욱 7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병력들이 서서히 중앙적으로 나갑니다. 게이트웨이와 스타게이트를 들리고 있는 진영화 아직까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게다가 지금 01업에서 멈췄는데 테란은 공 2업 방 1업입니다. 중앙에 잘못 붙어서 진영화 병력 한 번이라도 날아가게 된다면 크거든요. 12시 지키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진짜 마인메설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벌써 나오는 것마다 마인메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 이거 이번에 만약에 예, 어 이거 좋아요. 만약에 리콜을 생각하면 아, 근데 지금 경유에서 본진 리콜하면 아슬아슬하게 못 보면서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시야가 아슬아슬 한다겠는데요? 못 봐요. 예. 안 보이거든요. 그나마 리파이너리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 지나갔어요. 이제 여긴데 이제 리콜 어떻게 하죠? 리콜? 이게 리콜을 전상을 어떻게 생각하죠? 몰라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력 빼기가 어려운 게 소수 병력밖에 빨리 몇 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확인했어요 지금. 저 깊이 들어갔습니다. 예. 리콜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병력 뺐습니다. 진영아 이거는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진영아 잘 싸워야죠. 그래도 타이밍 아픈데요. 파이트 플러스 스톱 조심해야 돼요. 야 이거는 업그레이드로 그냥 뒤집어버리네요. 야 이건 병력을 뺐는데 그 스톱을 안 했으면 그냥 진영아 본진까지 하는 병력인데요. 그렇죠. 점상훈 선수가 이거 멀티태스킹이 상대적으로 좀 아쉽네요. 아 그거만 아니었으면 한 번에 진출할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이거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아 진영아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해주면서 1시 라인 쪽으로 멀티가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전상훈 선수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피해가 누적되면은 1시 멀티가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 후속 병력들이 뒤로 다시 돌아오면서 리콜된 병력들을 걷어내주는데 아 지금 굉장히 소소한 그런 기회를 전상훈 선수가 놓쳤습니다. 반면에 진영아는 이스톰이에요. 이 스톰으로 많은 걸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7시 정찰을 했습니다. 와 이제 야 이제 도착하고 이상한 거죠. 드디어 알았죠? 미네랄 클릭하는 순간 깜짝 놀랐고요 진영아. 네 멀티 정찰을 왔더니 커맨드 두 개 오잉? 예 이게 뭘까? 오잉이란 입모양인데요? 그렇죠. 지금 미네랄 700 남았어요 각동이당. 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거예요. 네 그래도 유리한 건 진영아 선수네요. 자 이제 바로 알고 병력들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진영아 선수. 아 조만간 전상우 선수는 예 대이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예 병력 오는 순간 LCV 전부 다 빼버리고 커맨드 센터 9시 쪽으로 이동시키겠죠. 자 병력들 도착했고요. 그러면서 전상우도 나갑니다. 12시 현재 아비터가 넘어서 질럿이 나가고요. 화이트 블로 잡아야죠. 이 멀티 네, 소수의 병력에게 깨지게 되면서 12시 커맨드까지 깨버리고요.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에 전상우 선수입니다. 네. 얼마 병력 없다는 것을 보고 이쪽 지역의 병력들을 보내봤는데요. 예, SCV를 데리기가 굉장히 많죠. 살려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벌처 하나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요. 벌처로 그냥 어택당만 찍어도 뚫을 수 있어요. 굳이 말 필요 없습니다. 같은 데미지가 오니까요. 일단 이쪽 지역 막아줬으면 12시 거쳐서 오는 이 병력들 어떻게 하죠? 진영아 이 병력들. 네, 이제 신났죠 진영아 선수. 네. 이제는 자신 눈에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먼 길 돌아왔습니다만 이 병력들이 충분히 현재 전상욱에는 위협적으로 다가갑니다. 공이업, 방위력 업그레이드 쫓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크로토스에게 키보드에서 Z, D, A 이 세 개 버튼만 있어도 돼요. 예, 그만큼 질럿 드랍은 그리고 아직도 추가시켜주면서 계속 소모전만 해주면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 여유가 되죠. 진영아 SC를 올려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상 선수가 6시 견제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 글쎄요 지금 일꾼도 많이 잡히고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진영아 선수는 여기 견제를 당해도 오른쪽을 좀 다 얻어냈거든요. 네, 정원 넘쳐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전상욱이 미래 이 9시를 지킬 수 있는 병력 지금 나간 이 병력들로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커버하고 9시를 커버하고 7시까지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이 병력들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전상욱입니다. 그렇죠. 전상욱 선수가 센터를 아예 반을 그으면서 수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센터로 안 오고 아비토로 리콜을 하면 수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든 점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요 아 7시 멀티를 미끼로 던져야 돼요. 병력 숫자 보고 아 7시 꽤 많이 오는구나 미끼 던지고 1시에 가서 동시에 3개 멀티를 밀어버리겠다 그거 말고는 답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갑니다 전상욱 선수. 네, 한 번에 꽤 있는데요 가려면 한 번에 없어야 됩니다. 게이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으면 나온 병력으로 수비가 됩니다. 이미 7시는 또다시 수복할 수 있는 병력들이 오기가 어렵거든요. 출발은 이 전상욱의 이 병력이 이쪽으로 한 번에 다 날려줄 시간 벌 수 있어요. 야, 동시 세 멀티 다 깨야 됩니다. 일단 한 발 뒤죠. 전상욱 한 발 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질럿으로 시간 들고 있는 진영화 아 아웃 지역에도 견제가 왔고요. 네. 네 진영화 선수가 미네랄 확장과 6시 지역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최대한 시간만 벌어주게 돼도 그렇죠. 전상 선수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예, 견제하면서 다시 한번 본진 리콜 드랍도 좋습니다. 자 아웃이 날아가고 이쪽 지역 리콜 밀어내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전상우 선수의 그 자원퇴치 지역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무거워졌거든요 어깨가 전상우 선수의 출발한 이병역들. 예, 아예 태어난 자원퇴치를 말려버리겠다는 거고요. 그래도 전상우 선수가 이멀티를 혹시라도 맞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힘들지만 가능성이 조금 남는 겁니다. 자 이거를 버티면서 좀 해줘야 됩니다. 병력들이 이렇게 나눠서 오는 이병역들이요. 전상우 병역들 얼마나 생산될까요? 이쪽 예, 일단은 병력들 생산되기 전에 빨리 올라가서 이 한시를 걷어내야 되는 전상욱이고요. 예, 그런데 힘드네요. 이제 자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상욱 선수. 예. 이 지역을 어떻게든 수비만 할 수 있었더라면은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버틸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을 텐데 아 그런 틈을 주지 않는 진영화 선수의 플레이가 좋네요. 아 진영화 이제 다음 단계 준비합니다. 아 캐리어. 예. 아 캐리어가 등장했습니다. 이쪽 지역 오랫동안 그냥 버틴 이유가 있었네요. 이건 여유입니다. 이제는 이 캐리어는 정말 이제 여유가 있다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진짜 CJ2스의 세 명의 프로토스 3총사 나올 때마다 서로 경쟁하는데 그 경쟁이 너무나도 좀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나오는 선수만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환 선수의 캐리어의 저 느낌은 뭐 공격하는 인터셉터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 이쪽 그냥 내주더라도 씨뿌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파종하는 느낌이에요. 승리를 위한 파종. 그럼 여기는 자 그리고 12시 빌렸고 한신 내줬더라도 전상욱 선수 7시 날아갔고 9시 날아갔고 더 이상 돌릴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전상욱 아 전상욱 선수는 왜 이리 토스전에서 아 이런 좀 아쉬운 경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제가 더 아쉬워요. 상황은 그렇죠. 잘 만드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좀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소프트웨어를 깔았는데 뭔가 잘못 깔려서 자꾸 그 오류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난번에 경기였었죠. 네, 그 프로토스와 경기할 때도 있고 좀 거의 다 조여놓고 빠져나오는 드라군에 그냥 경기 험하게 진 경기도 있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판을 다 잘 짜놓고 경기를 상대방에게 내주는 그런 경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성훈 선수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력이 남아있는 한 포기할 리가 없죠. 어쨌든 캐리어에 진영화 선수가 자원을 쏟았기 때문에 자, 그 자원만 어떻게 만들어주면은 요거만 좀 무용지물로 만들어주면은 전상욱도 할만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네, 아 그런데 자원이 예, 넉넉한 프로토스는 겁날 게 없죠. 지상군과 그냥 그 캐리어로 예, 어떻게 찍고 들어가도 이거는 테란이 아쉽게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 병력들, 전상욱의 이 병력들이 지켜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골리앗과 탱글. 아, 전상욱 선수 정말 아쉽습니다. 아, 올라갑니다. 진영화, 진영화, 진영화! 진영화! 아, 전상욱 선수, 아, 정말 아쉽네요. 초반에 자신이 원하던 그런 상황, 모든 것이 다 맞았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 경기가 슬슬 풀려나갔는데, 단 한 번의 그 판단 미스, 그로 인해서 경기를 패배해버렸습니다. 아, 초반에 전상욱 선수.
굉장히 신선한 움직임으로 초반을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왕의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손이 못 쫓아갔습니다. 머리는 굉장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안타까운 건 역시나 전상우 선수 본인이겠죠. 예, 분명히 그 넥서스를 깨버리면서 이 경기 내가 원하는 대로 잡겠다. 정말 모든 게 긍정적인 상황이었었는데 굉장히 험하게 정면이 뚫렸고 상대방이 좀 욱해서 오는 러쉬를 예상을 하고 건물 배치와 스파이더맨의 적절한 배치 이러한 부분들 터렛이 입구적이 있으면 두개 접어내야죠. 현재 애초에 못 떨어지게요. 유유리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전상우 선수 하얀 캔버스의 그립을 구상하는 능력들은 거짓자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진 모습이 나옵니다만 붓이 안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손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전상욱이 그런 아쉬움 때문에 결국 이 경기를 내줘 말았거든요. 결국 CJ2C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3대3이 됐습니다. 예, 전상욱 선수 예, 정말 아쉽고요. CJ2C는 결국 3대3 애결까지 만들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맵이 심피의 능선이라는 점에서는 양팀의 그런 엔트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어디 보면은 CJ2C는 자랑하는 프로포스만 승리를 얻었습니다. 세 명의 선수가 승리를 얻었고 폭스는 새로운 프로토스의 희망인 주성욱 선수 그리고 테라 두령 박성균 전태양이 승리를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는 에이스 결정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폭스와 CJ2C의 이제 선택 이제 마지막 오늘 한 개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1경기에서 패배를 맡았던 정말 그 뼈아픈 패배를 맡았죠. 그 신인에게 예, 그 신상훈 선수가 과연 애결에 나올지 그리고 위메에 대해서는 위메드의 에이스 전태양 선수가 애결을 나와서 팀의 승리를 견인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움직임만 봐서는 사실 복수는 전태양뿐만 아니라 박성균도 뭐 날이 섰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맵이 신피의 능선이라서 사실 테란이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박성균 선수의 최근 기량, 네, 전반적인 뭐 전태양 선수의 기량 이러면 테란을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력 보세요. CJ2C 프로토스가 좋은 맵에서 프로토스가 준비한데 과연 테란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활약도를 보여줬던 건 분명히 복수에게 테란 박성균 전태양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맵의 전반적인 흐름상 테란을 쉽게 끄내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폭스와 CJ2C 이제 각각 자랑하는 종족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이제 내미는 그 카드들이 눈에 보이지만 좀 다른 것들이 나오면은 서로를 또 낚아칠 수 있을 만한 또 스나이핑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양 팀의 그런 또 엔트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도를 두는 팀이기 때문에 예 물론 피해 능선이 프로듀스가 강한 예, 맵이에요. 하지만 예 그런 점을 또 역용해가지고 그런 예상 외의 종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에이스 결전전이거든요. 네. 자, 그 에이스 결전전 양 팀의 그 카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스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박세정 선수. 박세정이 나오네요. 예, 한 경기를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의외의 상황이 아니라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불안해서 없게끔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요. 야, 완전히 생각 외계 카드 박세정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자, 그러면 CJ2C의 선택은 뭘까요? 박세정 예상치 못한 카드였나, 사실은? 예, 그렇다면 CJ2C에서 예상할 수 있는 카드 이경민. 야, 이경민 선수. 야, 이경민. 토스였습니다. 신피의 능선. 예, 양팀 다 어느 정도 전공법으로 가네요. 예, 양팀의 최고로 프로토스전을 잘하는 예 그런 프로토스를 내보냈어요. 왜냐? 박세정 선수가 최근 전적은 공식전 성적 1승 9패로 좋진 않지만 1라운드에 이 선수가 프로토스전에서 굉장한 성적을 냈었거든요. 예, 그만큼 예, 어느 정도 프로토스전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 뭔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 오늘 일본에서도 박성균, 전태양, 주성욱이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을 승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세정 분명 뭔가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어떤 것인지 잠시 후에 신피의 능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